안녕하세요. 우리 집과 절세 솔루션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닥터와 함께 장경입니다. 병원 경영 지원 15년 차 경영 컨설턴트로서 이론적인 부분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요. 실무적인 내용 중심으로 우리 치과에서 접목할 수 있는 절세 솔루션 5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우리 병원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최소한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세제 절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5가지 충분히 익히셔서 앞으로 우리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 작성하기입니다. 지출증빙은 우리 치과에서 지출되는 지출증빙은 보통 한 6가지가 있는데요. 통장, 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급여대장, 간이영수증 등입니다. 회계 데이터란 무엇이냐면 이런 지출 증빙별로 계정 과목을 분류하고 평상시에 메모를 해두어서 나중에 세무조사시나 또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오는 계정별 원장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빙산을 가지고 우리 치과의 세무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빙산은 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치과의 보이는 부분은 크게 보면 재무제표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또 과세표준신고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리고 개인과 관련된 자산, 부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과세당국은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전산 시스템으로 돌려서 세무조사를 진행을 할지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무조사로 진행할 병원들을 찾은 후에는 나중에 실제로 세무조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물밑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있는 계정별 원장, 또 우리 병원에서 평상시에 작성하고 있는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을 평상시에 잘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더불어서 차근차근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두셔야 나중에 세무조사까지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지출증빙 데이터에 대해서 메모도 해놓고 또 계정과목 분류까지 해놓은 것들 중에 일부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11번가 소모품 구입, 또 이마트 대구점 소모품 구입, 홈플러스 대구점 소모품 구입, 이렇게 누가 봐도 이 병원에서 쓰여져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였는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저렇게 메모를 해놓고 계정과목 분류를 착실하게 해놓으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충분히 근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지출증빙을 다 모아놓으면 원장님 한 분에 직원 3명, 4명 있는 치과 병원에서는 보통 한 3,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 데이터를 평상시에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원장님은 추징세액을 더 많이 받느냐 아니면 절세를 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구분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지출증빙을 다운받는 방법은 대부분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엑셀을 활용을 하시죠. 사업용 계좌,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주로는 세무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통장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죠. 근데 최근에 개발된 세무경영 ERP를 활용을 하시면 우리 원장님 노트북에 평상시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종 지출증빙들을 등록을 해놓고 한번 클릭으로 수입과 지출 데이터를 모두 자동 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재무제표 신고 성실도 높이기. 우리 병원에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높여서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빙산 생각나시죠? 빙산의 일각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이런 재무제표가 있고요. 여기에 표현되는 인건비 비율, 또 임차료 비율, 소득률, 각종 비율들이 있고 또 매출액, 또 재료비와 같은 변동비, 또 임차료 변동비, 인건비와 같은 주요 경비 이런 추세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아, 이 우리 병원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 의심을 갖고 확인 조사를 하는 게 세무조사잖아요. 근데 그 국세청에서 주로 우리 병원을 세무조사를 할 때 판단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입니다.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직전 5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해서 밸런스가 크게 나는 병원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신고성실도 확인 시스템이 있어요. 전산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신고성실도 전산 시스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빙산의 일각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시면 우리 병원의 세무 리스크는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평상시에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추세를 적정하게 맞춰놓고 비율도 적절하게 관리해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제일 우측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손익계산서를 비교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놓은 손익계산서와 세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온 손익계산서를 비교 분석을 해서 아,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누락경비를 찾아 주십시오. 또 비율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만들어 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아, 이 부분을 보고도 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세 번째 정도에 왔을 때 미리 만들어놓은 손익계산서와 세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놓은 손익계산서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95% 이상 맞아 떨어졌을 때 아, 이대로 신고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과세당국에서 바라보는 추세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무 리스크에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 병원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두는 게 좋겠다. 그 근간은 물론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금융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투자조합 출자공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계좌, IRP, 노란우산공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조합 출자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셔도 되고요. 개인투자조합이라는 간접투자 방법을 통해서 투자하셔도 소득공제 효과는 똑같습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은 첫 번째 과세표준이 1억 5천에서 3억 정도 구간에 거의 한 80% 정도는 여기에 이제 포진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원장님께서 이 첫 번째 구간에 해당이 되시면 3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그 다음 연도에 1,254만 원 정도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에 따라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되고 3천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 공제가 되고 5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30% 공제가 됩니다.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GP가 있습니다. GP, 집행조합원. GP가 우리 투자 대상 기업들을 먼저 발굴을 합니다. 물론 기술성, 사업성을 보고 또 대부분 또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이제 발견이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에서 많이 또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찾는 기업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심사를 하게 되면 이런 투자 적격에 좀 합격되는 벤처기업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GP가 벤처기업을 찾은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조합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이 개인투자조합에서는 이제 개인투자자를 찾게 되죠. 그래서 이 개인투자자가 지금 저희까지 한 5차 년도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거의 95%가 원장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평상시에 고민이 많으신 원장님들이 이런 상품을 통해서 이제 절세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면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중금리 보통 한 5%에서 8% 정도의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을 받아서 보통 한 10억까지 차입이 가능한데요. 펀딩이 가능한데 10억을 받아서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기계를 사기도 하고 또 인력도 충원하고 이렇게
또 조직을 또 확충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직을 좀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용도로 쓰게 되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소득공제 효과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그 소득공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세청의 시스템도, 국세청도 도와줘야 되는 거고, 중소벤처기업부도 등록을 해줘야지, 동시에 이 효과, 이 개인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조합 출자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개인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보통 결성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라는 이름 명목 하에 어느 회사는 앞부분을 더 많이 떼기도 하고 어느 회사는 또 뒷부분을 더 많이 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3천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3년 후에 세후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보통 4천에서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언젠 입장에서 세후로 현금으로 받으시는 금액이.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고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원금을 돌려받으시면 세후 연간 14에서 1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조합 출자공제입니다. 다 좋죠. 다 좋은데 유일하게 안 좋은 게 있겠죠. 벤처기업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물론 투자 소득 공제는 볼 수 있지만 원금 회수가 불투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회사에 몰빵하시지 말고 두 개나 세 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투자할 자금이 있다 그러면 두 개나 세 개 회사에 분산 투자를 하시면 그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 IRP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증권회사에서 가입하시면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름을 쓰고요. 은행에 가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연금저축신탁, 또 보험사에 가서 구매를 하시면 연금저축보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워낙 또 많이 하고 계시고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근데 납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나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금액은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저축계좌나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을 운영했을 때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가입하실 때 나중에 원장님께서 어떤 상품으로 운영하는 게 나중에 연금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시고 맞는 상품을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원장님이 원하시는 상품이 아닌 경우를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연금저축 상품 간 계좌 이전 제도가 편리하게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신탁으로, 또 연금저축신탁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좌 이전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금저축계좌 IRP를 넣은 이유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대부분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면 세액공제가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고 추가 납입하는 1100만 원이 효과가 어떤 건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만 원 이외에 추가 납입하는 저 1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과 무관합니다. 저 원금은 연간 내는 1100만 원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도 없고요. 일시에 받을 때 기타 소득세도 없습니다. 세금과 무관합니다. 대신에 1100만 원을 불입한 운용 수익, 좀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100만 원 넣었는데 이자가 100만 원 나왔다. 100만 원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세나 연금 소득세를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다른 펀드나 해외 펀드나 이런 거 일반 펀드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 하나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55세까지 연금 수령절까지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득이 없는 아이들, 또 배우자, 주부 이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물론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로 소득이 없는 분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면 이게 다른 어떤 투자나
은퇴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을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확정 신고 시 누락 경비 점검하기. 평상시에 매년 소득세를 마감 짓잖아요. 소득세를 마지막으로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겁니다. 누락 경비 필터링 제도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병원 내부에서 지출 증빙 회계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신용카드, 물론 개인 카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사업용 계좌,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급여대장. 이런 내용들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건건이 다 메모도 하고 계정과 분류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 오는 계정별 원장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계정별 원장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병원에서 보내드린 모든 지출 증빙이 계정 과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나간 건 인건비, 또 재료 매입한 건 재료비, 의약품비, 의료소품비, 또 뭐 임차료 낸 건 지급 임차료, 복리후생비, 이렇게. 보통 한 병원에 20에서 25개 정도의 계정 과목이 있는데 그 계정 과목별로 금액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출 증빙 회계 데이터와 계정별 원장을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보낸 지출 증빙이 계정별 원장에 있는지 없는지 왜 빠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스템이 이 지출 증빙 회계 데이터 누락 경비 필터링 제도입니다. 올해도 제가 한 20개 정도 병원들 누락 경비를 돌려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최저 한 1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지출 증빙이 찾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뭐 물론 성실하게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또 더불어는 원장님이 쓰시는 개인 카드를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주지 않아서 발생되는 케이스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샘플 두 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제2치과 의원입니다. 여기는 매출이 9억이 일어나고요. 비용이 5억 4천, 이익이 3억 6천입니다. 현재 저희가 누락경비 필터링을 돌리지 않았으면 소득률이 40%입니다. 근데 필터링을 돌리니까 4천만 원이 찾아졌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 9억, 이익 3억 2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5.5% 신고가 됐고 4천만 원에 대한 44% 절세 혜택 1,760만 원을 보게 된 케이스입니다. 간혹 어떤 원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저렇게 소득률을 35.5%로 떨어뜨려서 낮게 신고를 해도 되는지를. 근데 치과가 35.5%가 낮게 신고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보통 평균 38%에서 40% 정도 신고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 데이터가 있다면 35%도 충분히 신고가 될 수 있는 소득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케이스 2, K치과 의원 이익 구조입니다. 이건 이 K치과는 매출액이 좀 약간 낮죠. 아까 전 사례보다는. 매출액이 4억 8천, 또 비용이 2억 6천, 이익이 2억 2,200. 현재 소득률이 4억 46%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누락경비 필터링 시스템을 돌려서 3천만 원을 찾아서 비용에 추가로 반영을 해드렸더니 매출액이 4억 8천, 이익이 1억 9천으로 돼서 40%로 신고된 케이스. 그래서 절세 효과는 1,250만 원 된 케이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누락경비 필터링을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를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 못하는 경우에는 주위에 우리 병원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아마도 네, 대부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인을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원장님들은 법인을 언제 활용을 하냐면 상가를 사실 때, 또 건물을 지을 때, 또 집을 사실 때, 또 MSO라고 하죠. 법인 경영 지원 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 이렇게 보통 하는데 최근에 그 법인을 세워서
집을 사는 분들이 거의 전수조사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법인을 세워서 건물을 짓거나 상가를 사신 것들은 얼마든지 추천을 할 만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사실 절세 효과의 거의 50%, 세무 리스크의 50%는 떨어질 것 같아요. 주주 구성입니다. 주주 구성.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치과는 100% 원장님 지분으로 표현돼도 맞을 거예요. 원장님 거니까. 근데 이런 법인은 원장님 거가 아니고 주주 겁니다. 주주가 실제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주주를 누구로 구성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원장님이 100% 넣어서 이 법인을 설립을 하시면 나중에 증여를 할 때나 상속을 할 때나 아니면 양도를 할 때 이 세금이 관련 세금들이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아이들 아니면 배우자의 지분을 충분히 섞어서 주주 구성을 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을 해서 땅을 사고 대출을 받고 건물 4층짜리 건물을 지은 케이스. 그래서 여기에 원장님 이제 병원이 임차인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계속 임차료를 지급하고 또 그 법인은 1층에 약국, 카페를 이제 임대해주고 2층, 3층, 4층은 이제 병원이 쓰고. 그래서 주주인 뭐 원장님이나 사모님이나 또 아이들은 이제 대출 금액이 부족할 때는 대여금으로 이제 밀어넣다가 나중에 법인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대여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익이 남았을 때 배당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퇴직금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자녀들한테 자연스럽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인을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 병원을 잘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서 좀 나중에 원장님께서 은퇴하실 때는 이 법인도 상당히 큰 자산으로 또 아이들의 든든한 그 미천으로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든든한 자산으로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법인을 활용하는 전략.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소득을 누구한테 줄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표 겁니다. 근데 이 법인은 가족이나 친인척, 심지어 자녀들까지 주주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 소득 분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 유형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개인은 다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개인 사업소득인 거고 대신에 법인을 활용하시면 급여로 가져가시면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배당으로 가져가시면 금융소득이 되는 거고 퇴직금으로 가게 되면 분류가세 되는 퇴직금 소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 유형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면 1년마다 정상화하게끔 돼 있어요. 올해 소득을 내년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법인을 하시면 올해 소득이 있는 거를 뒤로 미뤄서 잉여금으로 쌓아놨다가 내년도 또 후년도 아니면 10년 후에 배당으로 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득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득 지급 대상을 또 소득 유형은 또 소득 기속 시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금을 충분히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법인 활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교재를 하나씩 넘겨보시면서 또 궁금한 내용들은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또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다섯 가지 절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이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투자 조합 두 개,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럼 내년에 모두 신청 시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올해 2,500만 원씩 두 개, 5,0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제 여쭤보는 거네요. 아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3,000만 원까지는 100%, 또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70%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천만 원까지 100%, 초과되는 2천만 원에 대해서 7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신청을 하시면 4,400만 원을 소득공제 금액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절세 효과는 4,400 곱하기 원장님이 속해 있는 소득세율을 곱하시면 환급액이 결정이 되시겠죠. 네, 두 번째, 내년과 후년에 2,500만 원씩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저거를 5,000만 원을 한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하셨으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나누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나 2,500만 원 투자는 올해, 또 다른 2,500만 원은 후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 여유 자금이 많으면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좋겠죠. 3천만 원까지 100%, 또 5천만 원까지 70%,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건 무제한으로 30% 소득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법은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인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올해 소득이 좋아서 3억의 그 종합소득금액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1억 5천까지 소득공제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1억이면 5천, 1억 5천이면 7,500, 2억이면 1억,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소득의 50%까지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건물을 매입할 때 금융권 대출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개인 자금을 법인에 빌려주는 방법이 있나요? 이자는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제가 그동안 법인 설립을 이제 많이 해봤는데 아주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해요. 또 원장님은 또 주주로 들어가시면서 대출이 은행권 대출을 활용을 하시고 아니면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몇 억씩 부족해요. 이 금액을 어떻게 차입을 할 거냐, 지인한테 차입을 할 거냐, 쉽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법인에. 무이자로. 이 시스템이 가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수금. 법인의 입장에서는 가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써서 관리를 하고요. 이 가수금은 나중에 이자 없이 언제든지 반환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볼까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보통 얼마로 하는 게 좋은가요? 법인 설립은 사실 100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정 자본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 20억짜리를 사는데 100원짜리 자본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을 설립을 해서 목적하고자 하는 어떤 자산을 얼마의 규모로 살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적정한 자본금을 산정하는 게 답일 것 같은데, 대략 제가 법인 설립하고 자본금을 설립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아이들도 증여를 해서 아이들도 주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5천에서 한 2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보통은 자본금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ERP를 활용하면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엑셀로 12년 넘게 그 월별 결산을 해보니까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지출증빙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럼
세금계산서 다운받을 때, 계산서 다운받을 때, 현금영수증 다운받을 때, 카드 내역 다운받을 때, 통장 내역 다운받을 때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다운받은 지출증빙에 대해서 계정과목 분류를 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지금 숙달이 돼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세이브는 됐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엑셀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ERP, 평상시에 이런 지출증빙 등록을 해놓고 원클릭으로 수입 지출 데이터를 모두 3분 이내, 5분 이내에 자동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부분은 거의 반자동식으로 계정과목 분류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다. 어떤 우리 치과 병원 내부에 있는 치과 실장님은 본인이 하는 일에 거의 그 월별 결산하는 시간에 70% 80%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ERP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짧게 오늘 다섯 가지 우리 치과 병원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절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